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연의 노래교실 청춘. 오케이. 자,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헤이,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왕안 따로 있나 우리가 원하니지. 환상의 해피한 원하니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분 소리 질러.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중의 꽃, 당신은 폴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비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한 번 더 해.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 소리 높여. 좋아. 박수. 자,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 맞아요. 과거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박미연의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으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박미연이잖아. 지금 이 시간에 박미연을 만나서 노래교실을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박미연의 노래교실이 함께하는 이 시간, 그죠? 박미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노래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또 집에 가면 그 시간에 남편, 가족과 만나서 함께하는 밥을 먹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 시간이 또 가장 중요한 거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지금은 방면에 우리 청춘 어게인이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한번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할 노래는 과연 누구의 노래냐? 뭐 두 말하면 잔소리. 응? 대한민국 명실공히 트로트의 여왕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장윤정. 보고픈 마음 안아주세요. 이 순간 나를 숨쉬게 그 장윤정 씨의 배워볼 노래 바로 2020년도 가을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노래예요. 예, 좋은 당신이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는 어떤 장르냐면 레트로 포크 트로트야.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레트로 포크 트로트. 아따 혓바닥도 안 돌아가나? 응? 자, 레트로라는 거는 복고라는 이야기예요. 복고. 예? 포크는 일반적인 우리 그 일반 대중. 그리고 트로트는 아주 우리의 트로트. 그래서 결국은 복고풍의 정통 트롯을 조금 이제 요즘 우리가 버터를 발라서 요즘 어떤 장르냐 하면 또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트로 포크 트롯이라고. 네. 자, 그래서 그 복고 트롯이라는 거 우리가 과거에 그 복고풍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좋은 당신이라는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특히나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내용.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뭉클한 그 멜로디와 그 가사가 그리고 장윤정의 그 특유한 애잔한 목소리 때문에 그 많은 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정말 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요즘 이 힘든 시기에 같이 불러서 가슴 훈훈한 그런 좋은 노래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 조영수 작곡 그리고 강은경 작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분들이 누구냐?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장윤정의 옆집 누나랍니다. 맘도 몹시 더거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 미스트롯에서 오프닝 할 때 이 노래 많이 나오죠. 흘러나오잖아요. 그 노래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고요. 홍진혁의 사랑의 배터리 그리고 뭐 산다는 건 그리고 또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 정말들 많이 좋아하죠. 차원 높은 노래를 정말 그 히트시킨 그런 명불 허전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일단 여자 키가 B키예요. B키인데 저는 하나를 내립니다. 그래서 B플랫으로 먼저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으시면서 몸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헤이. 둘, 셋.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보고픈 마음 안아주세요. 이 순간 나를 숨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라 고단한 길이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모든 날이 난 꽃길입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있어주세요. 나만 바라봐주세요. 이 산이
나를 빛나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라 고단한 원길이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모든 날이 남 꽃길입니다. 라라라라. 다음 생이 또 내게 있다면 그래도 당신 당신입니다.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내 당신, 언제 보아도 좋은 내 당신. 우리 좋은 당신 정말 아주 달달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잔잔한 리듬 속에 애교 부르듯이, 애교를 부리듯이 달콤하게 이렇게 불러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길이 좀 이렇게 위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요, 딱 이제 감이 옵니다. 야, 이런 노래는 달콤하게 시작해?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약하게 나가야,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둘, 셋. 따다다단. 네 박자의 약박자리에서 가는 거구나. 이런 거를 갖춘 마디가 아니라 못 갖췄다 해서 하나 둘 셋에 비어 있잖아. 그래서 못 갖춘 마디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돗자리를 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못 갖춘 마디. 부드럽고 달달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항상 이야기야. 이렇게 잔잔한 노래에 감정을 넣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더라? 밋밋하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리듬감을 줘야 해. 그래서 작곡가들은요, 그 리듬감을 주는데 여러 포인트를 써요. 그냥 하면서 몸을 이렇게 일부러 리듬을 만들어서 툭 툭에 강박을 준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셋 잇따르면 한 박자를 세 박으로 이렇게 셋 음으로 쪼개서 첫 박자의 액센트를 준다거나 뭐 이런 그 리듬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요. 그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던 노래 중에 자, 거의 이렇게 세 뒷따름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쪼개진 세 리듬에 첫 박자의 액센트를 주면서 리듬감을 주는 거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돼. 자, 이건 젊은 우리 장윤정 씨는 정통 트로트로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세미 트로트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가요도 아니고 정통 트로트 아닌 중간에 그 중간을 세미라고, 세미. 그런데 또 뉴 트로트라고도 해요. 새로운 트로트야. 본인만의 어떤 그 새로운 장르를 또 이렇게 개척을 한 게 우리 장윤정 씨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층의 이 대중들을 팬으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의 노래는 너무 나이 들고 막 아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부르는 건가 보다 했는데 이것도 트롯이었어 라고 어느새 그냥 세미 트롯에 젖어서 이것도 트롯이구나 이러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꺾고 흔들고 휘들고 하는 걸 가급적 절제를 해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는 과한 기교 없이 아주 젊게 부르려면 깨끗하게 기교를 절제를 하라 이거야. 이게 다 포인트요. 나 이미 다 가르쳤네. 응? 알겠죠? 그런다고 보따리 세갖고 갈 생각을 하더라 말아. 한 시간을 해야 이 노래를 다 배우는 거야. 자, 앞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몸을 좌우로 움직여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앞부분 전반 부분을 함께 불러보시면서
자, 둘, 셋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사랑한다 둘 말해주세요. 둘 셋. 보고픈 마음 둘 하나 주세요. 헤이 이 순간 둘 나를 숨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잘하셨어요. 달달하죠? 자, 부드럽게 둘, 셋. 사랑한다, 사랑한 강냥냥, 강냥냥.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다짜는 첫박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처음은 못 갖춘 마디, 네 박자리에 따따다단 붙었어요? 따다다. 그래서 강냥냥이에요. 세 음을 한 박자로 나눈 거예요. 한 박자를 세 음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첫 박자 다 하고 다의 액센트가 또 들어가. 시작. 사랑한다. 옳지, 잘했어요. 시작. 사랑한다 둘 말해주세요. 말해주 말해주. 말해자를 빨리 붙여. 말해주 세요. 자, 처음부터 시작. 사랑한다 둘 숨고 말해주세요. 둘 셋. 보고픈 마음 또 반복이잖아요. 보고픈의 어디 액센트? 보고픈 마음 첫 박 액센트 시작. 보고픈 마음 둘 안아. 내가 입을 안 열고 그냥 안 움직이고 있었을까? 귀를 쫑긋하고 제대로 하는지 보려고. 보고픈 마음 안아주세요. 잘 들어봐요. 내 몸 봐봐.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흔들어주세요. 네. 자, 흔드는 걸 절제하라고 했으나 이럴 때 한 번씩은 흔들어줘야 돼. 명색이 트롯인데. 주세요. 시작. 주세요. 자, 주 훅 이 부분에 가서 꼭 한 번 위에 하늘에 한번 여기 보세요. 하늘에 한번 콕 찍고 와야 돼. 주세요. 시작. 주세요. 손 들어봐요. 시작. 주. 옳지. 엉뚱한데 손 찌르지 말고 주. 해서 시작. 주세요. 손만 봐도 제대로 지금 소리를 깎고 있는지 안다. 근데 주세요. 어쩌지 말고 주. 시작. 주세요. 이때 몸까지 흔들어. 시작. 주세요. 자, 깔끔하게 부르지만 이런 데서 한 번씩 꺾어줘야 그것도 맛이 살아납니다. 알겠지요? 둘, 셋. 주세요. 둘, 셋. 이 순간. 이 액센트 시작. 이 순간. 둘. 나를 숨쉬게. 나를 숨. 숨 액센트 시작. 나를 숨 쉽게 하는 건 개. 딱 잘라요. 뒤에 숨이 딱, 숨이 오죠? 이럴 때는 얼른 앞박자를 더 짧게 끊어야 돼. 개 하는 건 하고 딱 끊어주세요. 사이사이 텀을 줘야 돼. 나를 숨 쉽게 하는 건 그대 사랑. 앞에 끊고 끊고 왔기 때문에 뒤에는 이어줘라. 자, 끊고 끊고 마저 끊지 말고 끊고 끊었으면 이어줘라. 나를 숨 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이니까 시작. 그대 사랑 끊어주고 때문이니까. 둘, 셋.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포인트를 우리가 잘 살려왔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이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아하,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모든 날이 난 꽃길입니다. 잘하셨어요. 박수. 자, 요 부분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 중반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왔어요. 자, 여기에 음을 풍부하게, 풍부하게 어떻게? 풍부하게. 자, 멜로디만 짚는 게 아니라 그 멜로디에 살을 입혀야 돼요.
인생이란 이거는 멜로디야. 인생이란 이렇게 볼륨감 있게 알겠죠? 자 시작. 인생이란 자 인생이란도 셋 있다는 표. 자 쪼개진 앞박자에 가장 크게 세게 시작. 인생이란 난자도 어떻게? 센박이에요. 첫박이니까. 자 단지 갑자기 인생이란 이러면 풍부한 옷을 입힐 수가 없어. 란자 하나를 봐도 손 보세요. 여기 손 보세요. 눌러. 눌러서 올려. 시작. 아랫배 힘줘. 같이 힘줘. 시작. 인생이란 이렇게 이렇게 가득 메일 수 있도록 공간에. 자 스케일 크게 시작. 인생이란 고단한 먼 이게 바로 센 여림이에요. 그래야만 이 가사의 해석으로 인해서 정말 아, 이렇게 구비구비 힘든 역경들이 다 있는 거구나. 이걸 잘 이겨내야 하는 거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을 이런 부분을 잘 하세요. 나와 함께 걸어가 사람아 끊어질 듯 이어지게 될랑가 몰록없네 인생이란 자 준비 자 그런 부분을 잘해야 돼. 그러나 될랑가 몰록없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믿어야 됩니다. 박미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구나 이게 믿어야 돼.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면 뭐라고? 된다. 내가 그랬더니 되면 한다 또 이러는 분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본론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하자? 정말 이 스케일을 크게 해서 소리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볼륨감 있게 하면서 이 공간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가득이 아니잖아. 가득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인생이란 저 요 소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둘, 셋.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이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누구 맘대로 벌써 좋은 당신 가라. 이 노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 요 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조금 한 번 더 왜냐? 제대로 부르려면 이 한 줄만 잘 부르면 이 노래는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다 잘 부를 필요도 없어. 못해도 여기는 잘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생이란 고단한 먼 벌써 글자가 나오면 안 돼. 제 입을 보면서 좀 해봐. 먼 길을 벌써 이 앞이 혼이 보이면 안 돼. 먼 길을 떨어지는 석양이 탁 지는 거를 연상을 하면서 알겠죠? 한 번 더 다시 해볼까요? 시작.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 난 아직 입도 안 다물는데 벌써 하고 쩝쩝거리는 분이 있어. 한 번 더 시작.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 좋아요. 나와 함께 약박자리지만 낮잖아 액센트 시작.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사람아 호흡 속소리로 사람아 줄였다가 다시 커져. 에, 눈치 코치 없으면 내 몸이라도 봐. 이렇게 하면 소리를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에, 걸어갈 사람아 옳지. 나를 안 보는 사람이 많네. 자 그럼 한번 이제 곡을 잘 찾아가서 잘하리라고 말씀나이다. 한번 준비. 준비해.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 좋아요.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연결.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난 끝길입니다. 박수.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한 한 소절 네 마디를 계속 지금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오는 한 줄이 방금 배운 거에 반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삑사리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음정이 이탈이 돼버리면 안 돼. 음정이 이탈해갖고 가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생이란 하는 것 대신에 여기 바로 밑에 좋은 당신 연결이죠? 시인자를 풍부하게 시작.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여기 봐봐. 먼 길 하던 것처럼 스메 여기도 툭 떨어지게 그 다음 어떻게 모든 날이 속소리 시작 모든 날이 난 자 여기서는 리듬감을 주면서 나보세요 여기 보세요 모든 날이 난 쳐지면 안 돼 모든 날이 난 아, 이렇게 땅 이렇게 아주 상쾌하게 시작 모든 날이 난 아이고 잘했어요 땅 이거 잘해야 돼 시작 모든 날이 난 짝 끊어주고 겉길입니다 알겠죠? 시작 겉길입니다 둘 셋 라라랄라 라라나나나나 이것도 가사처럼 해줘야 돼요 그냥 입으로 딱 담고 허밍하면 안 돼 여기는 가사야 이게 알겠죠? 시작 라라랄라 라라라라라라 어느새 다 배워버렸네 잘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뒷파트에 계속 반복인데요 뒷파트에 이제 한 군데만 더 배우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줄 보면 다음 생이 또 내게 있다면 그래도 난 누구야? 당신입니다 여기만 배우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 남편들한테 물어봐요. 다음 생에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고 싶습니까? 하고 남편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편들은 아, 당연하지요. 내 와이프 만나야지요. 하는 게 80%야. 그런데 아내들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허달달달달 말아요. 나는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80%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박미연한테 물어봐. 저는 그럼 어떻게? 나는 내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왜? 왠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은 박미연이가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하고 하게끔 밀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음 생에도 이런 남편을 어디서 만나겠어? 그런데 보통 싫어요 하는 거는 남편들이 야 살림이나 하지. 야. 너는 엄마 노릇만 잘해. 너 며느리 노릇만 잘하면 돼. 부인 노릇만 잘하면 되지. 하고 본인의 희망과 꿈은 다 묵살하니까 아내들이 그냥 다음에는 나도 좀 한번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또 반대도 내 남편도 아, 이 아내도 남편들이 하고 싶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면 다음에도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로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이 또 내게 있다면 저 요 소절만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준비. 자, 몸 좌우로. 자, 세 박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생이 또 내게 있다면 그래도 당신입니다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안 되더라도 좋은 내 당신 한 번 더 언제 보아도 좋은 내 당신 박수 자 이 부분들은 내 곁에 다음이 아래 역에 있는데 이것만 다음 생이 이거 음역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음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음표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봐요. 선생님이 몸이 위로 가 있으면 소리도 올라가야 돼. 나 이러고 있는데 혼자 막 올라가도 안 돼. 나는 올라가 있는데 이러도 안 되는 거야. 눈치 코치가 있어야 돼. 다음 알겠죠? 자 시작. 잘했어. 둘, 셋. 다음 생이 역시 셋 있다는 표 첫 쪼개진 음의 액센트 준비. 둘, 셋.
다음 생이 또 내게 있다며 아까 배웠죠? 소리 툭 노을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득하게 던져주는 거 시작. 다음 생이 또 내게 있다며 좋아요. 그래도 다 여기 읍지려. 몸이 어때요? 선생님 어땠어? 오그라들었잖아. 그래도 쥐어짜고 있는 중이야 나는. 그래도 쥐어짜는 중이야. 시작. 그래도 당신 당신입니다. 여기 봐요. 쥐어짜야 쥐어짜.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언제 들어도 여기 봐요. 좋네 당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를 정말 있는 액기스를 다 쫙쫙쫙쫙 해서 그냥 분출하는 그런 노래 장윤정의 좋은 당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사랑을 속삭이듯이 자 몸 좌우로 리듬 타주세요. 자 세 박자 같이 갑니다. 둘 셋.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둘. 보고픈 마음 안아주세요. 둘. 이 순간 나를 숨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준비 hey. 인생이란 고단한 원길이 너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을래. 모든 날이 춤을 추듯이 금, 샷. 준비 반복 셋. 내 곁에 와 있어주세요. 나 하나만 바라봐주세요. 세상에 나를 빛나게 끊어요. 하는 짧게 끊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둘, 셋. 인생이라 스케일 크게 고단한 먼 길이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을래. 모든 날이 난 깍두기입니다. 라라라라. 자 몸 좌우로. 자 마지막 엔딩 부분 함께 배웠었죠. 자 공력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다음 생이 또 내게 있다면 그래도 당신 당신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내 당신 언제 보아도 좋은 내 당신. 박수. 자 배운 노래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도전. 완성. 박수. 자 처음 부르실 우리 분을 모시겠습니다. 전옥경 씨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버겁은 말 안아주세요. 이 순간 나를 숨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모든 날이 난 꽃길입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 우리 잘 불러주셨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김금남 씨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보고픈 마음 안아주세요. 이 순간 나를 숨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이 모든 날이 난 꽃길입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장윤정 씨의 좋은 당신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아, 사랑에 취해가지고 아, 그냥 마음이 샬랄라 하면서 오늘 왠지 녹아버렸네. 이게 사람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조금 더 우리가 포인트를 주자면 정말 감미롭게 표현을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약박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까지는 그냥 지나가고 세 네 박자의 약박 자리에서 부드럽게 가는 달달한 노래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달달한 노래들은 밋밋하게 흘러갈 경향이 크기 때문에 리듬감을 주는데 그게 바로 셋 있다는 표예요. 셋 있다는 표는 한 박자를 세 음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이 리듬을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읽을 거냐, 바로 첫 박자의 액센트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듬들을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렵다고 느끼는 노래조차도 쉽게 귀에 익어지고 또 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노래는 정말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트롯이라고는 하나 세미 트롯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간결하게 절제된 표현을 하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래 부를 때 흔드는데 딱 한 군데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만 잘 불러주시면 될 듯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거. 여러분, 닭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 모가지 잡아. 그거는 닭의 운명을 달리할 때 모가지를 잡는 거고, 닭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을 때는 날개죽지를 잡아야 돼요. 강아지는 어디를 잡을게요? 목덜미를 잡아요. 목덜미를. 그걸 알아야 돼. 목덜미를 잡아. 그거는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사람은 도망 못 가게 하려면 어디 잡아야 돼?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다리 목 당구를 잡아야 되나요?
다리 모가지를 잡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어딜 잡아?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맘만 열리냐? 몸도 열린다 이거야. 몸만 열리냐? 지갑도 열린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남편의 고운 말 한마디, 남편에게 고운 마음 말 한마디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그리고 또 힘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달한 노래를 배우셨으니까 집에 가셔서요, 쑥스럽지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있잖아. 자기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I love you, 고마워요, 이런 것들을 좀 몸과 함께 따라해.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몸이 봐봐 이러고 앉아갖고 이런 거 아니야. 벌써 이 사람이 마음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몸이 벌써 와야 돼. 사랑합니다. 옳지. I love you. 네, 뒤로 버티고 앉아 서지 말고 몸이 가. I love you. 뿅뿅. 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래야 또 이 배운 노래도 또 그게 효과를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죠? 자, 달달한 노래 오늘 함께 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더욱더 좋은 노래로 함께 여러분 찾아올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자, 이 노래 반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면의 노래교실 청춘! 오케이! 자, 몸차오로 사랑하는 그이와, 자, 파티에 가서 둘이 막 춤을 추듯이 준비해. 사랑한다 말을 치세요. 보고프다 안아치세요. 흔들어줬어야 돼요. 이 순간 나를 숨쉬게. 짧게 흔어 끊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준비해. 인생이라 고단한 먼 길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을래. 모든 날이 난 가득입니다. 준비해. 내 곁에 멍 있어주세요. 너나만 바라봐주세요. 세상에 너를 빛나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준비해. 인생이란 고단한 먼 길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아, 좋은 당신 내 곁에 있음에 모든 날이 난 가득입니다. 자, 마무리는 목청을 높여서 힘차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셋. 평생이 내게 있다면 그래도 당신입니다.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데 당신 한 번 더. 언제 도와도 좋은데 당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